예, 2022년 12월 27일입니다. 또 간단하게 근황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일본의 도장 찍는 기계, 도장 찍는 로봇이 있어요. 요거 혹시 예전에 뉴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도장 찍는 로봇. 요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요렇게 나와 있어요. 도장을 찍어주는 진지에서 우펀 코미디입니다. 자동 날인 로봇. 도장 찍어. 도장을 찍어주는. 요거 한번, 그 유튜브 같은 데 있으니까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도장을 찍어주는 로봇이에요. 아니, 도장을 없애면 될 텐데. 도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도장을 찍어주는 로봇으로서 업무를 자동화한다. 라고 하는. 근데 이게 참 코미디죠. 코미디 같은데, 이건데 사실 우리도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가 보통 자동화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시청을 자동화한다. 시청을 자동화해서 무인 시청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니까, 각자의 업무를 파악하고, 그죠? 시청 근무 직원이라 할까요? 직원 각각의 업무를 파악하고 그 각각을 코딩, 그 각각을 코딩.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 시청이 아니라 뭐 법원을 한다. 혹은 뭐 국세청을 자동한다. 혹은 건강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을 자동한다. 무엇을 자동한다 할 때는 되게 이렇게 무인화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도장 찍는 로봇하고 같습니다. 도장 찍는 로봇이 로봇의 또 다른 버전이죠. 다른 버전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도시 제주도로 갑시다. 제주도라는 곳에 시청도 있고 또 읍면동사무소도 있고, 그리고 국세청도 있고 뭐 노동부도 나왔어 있고, 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리고 식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또 도로도 있고 상하수도도 있고 등등등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흔히 이제 우리 자동화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어떻게 시청을 무인시청으로 만들 것인가, 시청 읍면동사무소를 무인 읍면동사무소, 국세청을 그렇게, 뭐 자동차를 자율주행,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율주행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자동화라고 생각이 쉬운데, 이건 사실 별 그런 올바른 접근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뭐냐니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은 일단 그러니까 인구가 있다는 것을 상정하는 겁니다. 인구 100만이 있습니다. 100만이 있고 이 100만 명이 현대 문명, 그래서 문명화된 삶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그러면 필요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한 것 하나하나를 코딩하는 겁니다. 필요한 것 하나하나를 코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등등을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고 상정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상정합니다. 상정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를 코딩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을 코딩해 나가는 거죠. 뭐 자동차도 없고 뭐 상하수도도 없고 시청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상정하고 그런 다음에 코딩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굳이 시청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시청 뭐 또는 국세청의 어떤 필요성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죠. 필요성 그 자체를 제거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제거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좀 과격한 표현인데, 뭐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네요. 그러니까 어떤 제반 사회 인프라의 필요성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 ABC가 말하는 자동화입니다. ABC의 자동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ABC 코딩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코딩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혀 있어요. 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막 있고, 요 커런시 같은 경우에는 이 화폐죠. 화폐를 우리가 코딩을 합니다. 화폐를 코딩하는데 보시면은 뱅커는 없어요. B 항목에 뱅커, 은행이 없잖아요. 근데 왜 없느냐는 거죠.
크런시, 화폐는 코딩을 하면서, 크런시는 코딩을 하는데, 이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뱅크도 없고, 인슈어런스도 없어요. 보험사도 없고, 그리고, 뭐, 스탁 마켓도 없어요. 또 없고. 그러니까, 뭐, 은행이라든가, 화폐는 있지만, 코딩하죠. 화폐는 코딩하지만, 있지만, 은행이나, 뭐, 증권사나, 뭐, 보험사나, 뭐, 증권거래소나, 그래서 등은 없단 말이에요. 왜 없느냐니까, 화폐를 제대로 코딩을 한다면은, 이게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ABC의 자동화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ABC의 자동화. 우리가 추진하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신도시 코딩을 지금 우리 진행하고 있잖아요. ABC 신도시 코딩을 진행을 하는데, 이,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취지는 기존에 있는 어떤 은행이라든가, 은행 시스템이라든가, 증권사 시스템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 하나하나를 코딩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시스템을 만들면은 그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기존의 시스템들이 불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하더라. 그러면은 그때 돼서 그걸 코딩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다 코딩을 했는데 버번은 있어야 되겠더라. 그러면은 그때 돼서 버번을 코딩하는 겁니다. 그죠? 물론 그때 필요한 버번은 지금 우리 제주도에 있는 버번과는 다른 버번이 되겠죠. 다른 형태, 다른 방식, 다른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는 새로운 형식의 버번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ABC의 자동화입니다. 일본의 도장 찍는 로봇과 ABC의 자동화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먼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글쎄. 이해하려면은 일단 화폐가 무엇인지, 화폐를 어떻게 우리가 코딩을 했을 때 어떤 종류의 화폐를 만들었을 때 이런 것이 불필요할 수가 있는지 그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그거는 차차 코딩을 진행하다 보면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